하고 싶은 말 새토막이면 충분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토막 영어 회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메이슨입니다. 자, 우리 This is the first class of Unit 7. 우리 Unit 7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Unit 7에서는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과 약간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쵸? 지난 시간에는요, 그냥 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저는 무언가를 원해요 라고 해가지고 I want 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라고 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저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동작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하고 싶은 일들을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영어로 얘기를 하실 때는요, 바로 I want to 동사 라고 하면은 저는 동사를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동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약간의 웜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며칠 동안 막 일하느라 밤을 새서 그런가, 아, 지금 되게 엄청 피곤한데 잠깐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우리 뭐 눈 붙이다, 쉬다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럴 때 일단은 우리가 막 구체적인 표현을 알기 전에 이제 우리가 유닛 7에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저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저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는 쉬고 싶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저는 쉬고 싶어요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아까 전에 영어로 새토막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바로 I want to 동사의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I want to relax 라고 하면은 저 잠깐 긴장을 약간 풀고 약간 잠깐 쉬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I want to relax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I want to rest 라고 하면은 정말 이불 깔고 쫙 정말 푹 쉬는 느낌을 rest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relax 같은 경우에 약간 긴장을 느그러뜨리는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잠깐 쉬고 싶어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I want to relax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일하다가 제가 식사 그 끼니를 약간 놓쳤어요. 그 때를. 아, 그래서 제가 되게 약간 배고픈데 저 식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사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죠? 그쵸? 바로 저는 먹고 싶어요. 뭐 저는 식사를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쵸? 바로 I want to eat 라고만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 문장들을 통해서 eat 다음에 무언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간단하게 새토막으로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해볼 거라서 I want to eat로만 얘기를 할 텐데 원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eat dinner, eat lunch, eat breakfast 뭐 혹은 뭐 eat 다음에 여러분이 음식을 얘기를 해주시면 그 구체적인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식사하고 싶어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좋다고요? 그쵸?
바로 I want to eat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뭔가 표정이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인데 그거 저도 알려줘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저는 알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뭐 저에게 알려주세요 혹은 나는 알고 싶어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I want to know 라고 하면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알려주세요. 혹은 저는 알고 싶어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치요? 바로 I want to know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나는 이런 자리 좀 되게 불편해서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빨리 이런 자리 좀 뜨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를 뜨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요. 바로 그냥 이 자리를 뜨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떠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떠나고 싶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I want to leave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떠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나 빨리 이런 자리 좀 뜨고 싶어요. 혹은 저는 떠나고 싶어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I want to leave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문장은요. 아,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돕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돕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죠. 바로 저는 돕기를 원해요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저도 돕고 싶어요 혹은 저는 돕기를 원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I want to help 라고 하면 저는 돕고 싶습니다 혹은 저는 돕기를 원해요 이런 문장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 돕고 싶어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I want to help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섯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일 되게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그쵸? 바로 저는 시도해 보고 싶어요. 혹은 저는 도전해 보고 싶어요. 혹은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 where로 뭐로 많이들 흔히 얘기를 하셨죠? 그쵸? 야, 메이슨, 뭐 그 정도는 한번 try 해볼 만한 뭐 그런 거 뭐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쵸? 바로 그 try라는 동사가 시도해보다 뭐 혹은 도전해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시도해보고 싶어요. 뭐 도전해보고 싶어요. 혹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표현들을 I want to try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I want to try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곱 번째 문장은요. 아, 이제는 맨날 집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떠나서 잠깐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잠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요. 결국은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여행 가고 싶어요. 전 여행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I want to travel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여행하는 것을 원해요. 여행하기를 원해요.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행하고 싶어요. 혹은 저는 여행하기를 원해요. 이런 얘기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I want to travel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개의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얘기라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었죠? 그렇죠? 바로 I want to 동사라고 해서 저는 그 동사를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새토막 영어 회화는 전국 서점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시작될 새토막 영어 회화 현장 강의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